좀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. 현재 있는 자리보다는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뭐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이번에는 2021년도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조금 보면 어떨까 싶어요. 무신생분들, 원숭이 이제 54세가 되죠. 네. 2021년도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문서 운은 들어왔지만 좀 구설수에 많이 휘말릴 것 같습니다. 구설수라는 거는 뭐냐면 꼭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왜 다투고 싸우는 것만이 구설이 아니에요.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것도 다 구설이에요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구설 망신수가 있습니다. 내가 어디에 기존에 돈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. 그래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돈을 빌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메꿔야 될 곳을 메꿨는데 거기 사기를 당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. 그럼 그것도 망신, 구설 망신이야.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어디에 뭐 누구에게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든가 뭘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. 그래서 구설수, 망신수도 들어와 있습니다. 이 무신생 분들이 작년에는 그래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좀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. 2021년도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. 좀 문서운 같은 거라든가 뭐 이동 변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반면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망신수, 구설수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42세 아니 경신생 분들. 네. 이분들은 좀 운세가 어떨까요?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렇게 좀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. 현재 있는 자리보다는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뭐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이분들은 움직임, 이동 변동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상하게 먼 곳으로 이렇게 멀리 해외가 됐든 지방 쪽이 됐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 쪽으로 가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지방인 분들은 서울로 오시는 분들 그렇게 움직임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단지 이분들이 뭐를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 움직인 곳에서 내가 옮긴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. 가는 건 좋다. 네. 가서 대신 진짜 잘해야 인정을 받을 있다. 수가 있어요. 보람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42살 이분들은 해외가 됐든 지방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. 움직이셔야 되고. 네, 좋아요. 알겠습니다.